잘 따듬어서 먹어야지 지저분해서 못 먹어. 그럼. 자. 아이고. 아이고 냉이 많이 캤네. 많이 캤어요? 아주 향기가. 진짜 얘는 좀 더 있으면 못 먹어 꼽혀서. 아, 그죠? 이거 지가 밭에서 그냥 지가 자라잖아. 그래 저절로. 뭐 비료 주는 것도 없고. 그러니까요. 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지가 자라고. 응? 아니 무릎도 지가 좀 알아서 그냥 고. 응? 그냥 쓰면 쓰는 대로 더 강해지고 그랬으면 좋겠구만. 왜 그래요 그지? 그러게 말이야.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? 제일 불편한 거. 그래서 제일 불편한 거 걷는 게 제일 불편한 거. 그럼. 앉는 게 또 나쁘지. 이 맨바닥에 앉는 거가 안 좋으니까 의자를 그냥 곳곳에 갖다 놓고 밖에도 갖다 놓고. 이것도 이제 냉이도 이렇게 따듬잖아. 그럼 내가 또 이거 가려면 또 이게 힘드니까 아버지가 또 갖다 주고 다 이래서 사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자꾸 입이 발달하는 거예요. 그래 조댕이만 살았다니까 조댕이만. 조댕이만 나불나불 된다고 하는 거예요. 그거 안 나오게 닦고. 응, 그렇지. 그거 안 나오게. 우리는 김치 한 가지 있으면 불만 불편은 없어.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반찬이 별로 없어. 고기를 안 먹어서. 고기를 안 먹어서. 근데 내가 이제 윤택 씨 이제 고기 좋아하는 걸 보고서 돼지 사태를 사놔서 이따 등심도 이제 썰어. 깨끗이 씻어. 그럼 더럽게 씻을까봐? 아, 나도 가는 거. 내가 밥, 밥 안 씻게 이제 내가. 아니 여기 이걸 꺼내야 돼. 여기다 놓고 올려놓고. 여기다 놓고 올려놓고. 어. 한 포기만 꺼내가지고 쓰라. 아우 냄새가 엄청 맛있는 냄새 나네. 포기. 이거 좀 되잖아. 네? 냉이 뒤쳐야 돼. 아 거기 의자 잘 놓으셨네요. 아유. 그 늘 그 자리에서 저 요리하실 거 아니에요. 어.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보니까. 이게 또 파이 높아가지고. 응. 그렇게 앉아서 하는 거예요. 앉아서밖에 할 수가 없는데, 네, 그죠? 네. 그냥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냐고. 그게 지금 몇 년인데, 벌써. 깨놓고, 듬뿍. 고기 잘 썰었네. 듬직하네. 우와. 아들 맛있게 잘 먹어. 네, 잘 먹겠습니다. 당신도 잘 잡수시고. 네. 와, 야, 야, 맛있다.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. 아유, 땅 간다. 손님이 엄청 많았겠어요? 우리 아버지는, 응? 우리 엄마의 음식 맛에 길들여져서 다른 음식 드시지도 못하실 거예요. 다른 사람은 입맛이 좀 다르지. 그죠? 어머니 수술하러 가시면 아버지도 밥 챙겨주시는 거 걱정이 많으시겠어요? 좀 먹고 싶으면 나가서 짜장면 사 먹으면 되지.